달구벌 만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보수층 결집에 나섰는데 차이 최근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비상이 걸린 만큼 텃밭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든 후보를 결정하고 선거를 향해 출발하는 시작점이 대구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울 때 대구는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라고 해서요. 뿌리난 것 같은 집토끼 단속부터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화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지민 비조라는 프레임이 먹히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원을 편성해서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를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법조는 증거로 유무죄만 다투지만 정치는 유무죄를 넘어서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됩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을 겁니다. 라며 선거가 윤석열 대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 지금은 불리하다고 해서요. 판세 분석의 훈수까지 돌아가는 형국이 걱정스러워 가만히 있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리야 정부가 의료개혁을 한다며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기로 했지만 차이 지역이나 필수과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공공의사를 키울 제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민간 대형 병원 중심의 지원도 짚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1차 의료 기관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필수 의료 패키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조치의 제도라든지 환자 등록제라든지 유럽 국가에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요. 네. 의료개혁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도대체 언제 내놓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